안녕하세요. 아이시구 다육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만든 화분을 가지고 제가 예 어떤 지인분께서 제가 다육이를 한다니까 이걸 주셨어요. 근데 너무 이래 웃자라서 제가 요거를 제가 만든 화분에 한번 옮겨볼까 합니다. 어떤 게 화분에 어울릴지 저는 장구? 북? 북에다가 심을까? 아니면 초록이니까 초록. 예, 얘에게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깔망을 깔아야 되겠지. 깔망을 깔고요. 자, 여기가 화분이 얘가 굽지 않는 거라 화분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제가 여기서 여기에 이건 뭐라 그러나? 그림자 나무 껍질. 예, 이름이 생각 모르겠네. 얘를 심어 먼저 무게 덜 나가게끔 얘를 넣겠습니다. 바크를 넣어서 채워서 넣고 그다음에 바크를 넣고 그다음에 제가 요거 계란 껍데기랑 계란 껍질을 말려가지고 후라이팬에 볶아서 이거랑 이제 펄라이트랑 퍽이랑 이게 섞여서 이렇게 영양이 좀 가득해. 계란 껍질 영양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란 껍질 영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섞어가지고 그니까 마사허 계란 껍질 해서 섞어서 이렇게 여름이라 좀 무름병이 안 오게 좀 섞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먼저 뽑아야겠죠. 어떤 제가 다육이를 한다니까 이거 지인분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뿌리가 꽉 비어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옷자라가지고 얘를 자를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이게 뿌리가 이렇게 아우 이렇게 튼실튼실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얘 모래가 더 많네요, 여기는 모래가 엄청 많네요, 여기 모래가. 어우, 줄줄 떨어지네, 제가. 이 모래가 이렇게 많네요. 모래를 여름 분갈이라 이거를 털지 않고 그냥 모래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심어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내렸는데도 여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심겠습니다. 여름은 뿌리 손대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 화분에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 이게 제가 만든 화분이라. 뭘 심을까 고민 중인데, 지인이, 고민 끝에 지인이 이걸, 아우, 다육이, 유튜브 한다며, 그러면서 이걸 갖고 오셨더라고요. 아유, 이게 내가 키운 건데, 선물이야. 그러면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우, 잘 됐네. 내가 만든 화분이 있는데, 여기 심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심어 올립니다. 제가 만든 화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들어본 첫 작품 화분이에요. 꽃화분.
얘를 잘라줘야겠네요. 얘를 너무 미우니까 얘를 땡그랑 얘를 잘랐어요. 얘도 잘라줘야 되겠네. 그리고 얘는 이거를 잎을 이렇게 따서 잎꽂이를 해야겠네요. 잎꽂이를. 잎꽂이를 하고, 이런 거 갖다 잎꽂이를 한번 해보고, 잎꽂이를 하고, 얘는 이렇게 줄, 잎, 이렇게 떨어지네, 이렇게. 여기에 굵은 마사토를 올릴게요. 잎꽂이를 하고요. 얘는 하고 뚝뚝뚝 떨어지네. 이렇게 해서 여기 낙엽을 조금 따고요. 얘를 따고 이제 제대로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올리는 것 같아요. 초록이라 파란 화분에 어울리네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육이 좀 쳐보잖아요. 다육이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화분을 제가 시도해서 도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 됐어요. 이제 물 조금만 줄게요. 조금만 줄고요. 자,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자, 야, 오늘은 여기까지 얘를 심어보았습니다. 이제 얘가 지인이 준 거라 이름이 없네요.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날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